아이고, 여기는, 어우, 괜찮네요. 근데, 장단점이 있습니다. 무슨 장단점이 있냐? 일단, 가격은 1000에 50이고요. 500에 55도 되고, 투룸이네요. 일단, 지상층 투룸이고, 연식은 좀 있지만, 청남향이라서, 앞에 채광인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불을 안 켰고요. 시간 오후 한 5시 정도인데, 그래도 밝네요. 크기도 괜찮고, 지상층이고, 1000에 50임에,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3m 30에, 3m 90. 근데 여기 단점이, 좀, 집을, 이게 2층인데, 계단이 너무 좁아요. 그래서 큰집 나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화장실도, 크네요. 세탁기를 저기다 둬야겠구나. 그래서 사실 2m 80 일단 2m 80에 2m 80에 2m 80 작은 방입니다. 1000에 50으로 방두 개랑 주방 공간도 이 정도라서 방은 굉장히 큰데 여기 올라오는 입구가 좀 좁아서 큰 짐을 나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. 세탁기나 이런 거를 당연히 날리긴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조금 쉽진 않아 보입니다. 아, 여기 창문으로 이 사다리차를 쓰면 될 것도 같긴 한데 여기 앞으로 사다리차를 써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채광 좋고 투룸이고 넓습니다. 넓은 투룸. 연식은 당연히 있고요. 1000에 50이니까 싸네요. 555만 원. 여기까지.